여러분 안녕하세요. 말보다 큰 이로 크래페입니다. 이번에는 오카리나 솔, 라, 시 음을 이용해서 비행기를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정확한 음정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솔라시부터 불어볼게요. 비행기를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불기 전에 비행기 음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시라솔로 구성이 되어 있죠. 시라솔라 시시시 랄랄라 예, 다들 아시죠?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악기로도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무로 된 오카리나인데요. 동일한 피치가 나야 돼요. 아까 그 악기랑. 일단 솔라시부터 먼저 불어볼게요. 이렇게 정확한 음정을 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한 호흡에 호흡을 많이 써서, 한 마디씩, 혹은 두 마디씩,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행을 따로따로 다 하지 않고, 처음에 시라솔라 하는 거 느껴지시나요? 다시 한번 불어볼게요. 다른 악기로도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텅잉을 한 호흡으로 음정이 방금 전에 분 악기랑 동일해야 돼요. 감사합니다.